아저씨 이쪽으로 지나가세요. 저쪽으로 갈게요. 아, 아. 나가. 나가. 네 계단이야. 나가. 나가 빨리. 아 저기 특별 등록 좀 하려고요. 아 나가. 아 시끄러워. 나가 빨리. 예? 네? 아저씨 뭐 여기 과장님이세요? 아 네 계단이요. 나가 빨리. 아 저 여기 문의 좀 하려고 왔어요. 아 시끄러워. 나가 안 받아. 나가. 아 저기 관리인이에요? 나 TK 파이터야. 나가 빨리. 뭐 뭐요? 티케이파이터. 나 티케이파이터 나가. 아니 티케이파이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세요? 아 시끄럽다. 빨리 나가면. 나가라고. 아니 아이씨 좀 위에서 약간 입 좀 벌려. 아이씨 좀 가세요. 아니 나가라고. 어 좀 이상한 소리네. 일부시 나가. 아 어? 아니 아저씨 왜 그러시는데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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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 몰라. 이씨 오늘의 컴뱃텍 겸 오늘 기술은 두 가지인데요. 바로 관자 붙이기라는 박치기를 하는 기술하고 무릎으로 상대방의 복부를 찍는 무릎 박치기였습니다. 네,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흔들 때 물론 뭐 안경 씌우기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도끼질 같은 걸로 팔을 직접 치우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자 붙이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꽁트를 만들었는데요. 관자 붙이기는 이렇게 상대방이 잡고 있을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상대방의 덜미를 잡으면서 덜미를 내 쪽으로 강하게 잡아채면서 나의 이마 옆쪽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강하게 네, 박치기를 하는 기술입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은 살짝 상대방보다 네, 그 내 몸을 더 낮게 만든 상태에서 상대방의 옆쪽 얼굴 혹은 이 관자놀이를 이마로 이렇게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고 나는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은 바로 무릎 박치기였는데요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내 몸 바깥쪽으로 상대방을 끌어 당겨주면서 이 반동으로 네, 스텝을 바꿔서 무릎으로 상대방 복부를 강하게 창으로 찔러 넣듯이 안쪽으로 강하게 찔러 넣으면 네, 이 무릎 박치기는 상대방 복부에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시켜서 상대방이 바로 제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컴뱃텍견에서는 관자 붙이기와 그리고 무릎 박치기 두 가지 기술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다음에도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